대발이? 다테 가자. 다테 캐리 뭐 쓰나요 요즘에? 그냥 사코 AD랑 사코 탱커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른 노틸 에시카이사 뭐 요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애니도 괜찮고. 다테 운영 배우고 싶습니다. 다테는 보통 연승이 좋은데 연패 다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물 안 붙었을 때는 좀 붙이고 가거나 돈 째서. 이게 진짜 비싼 덱이거든. 4코를 좀 많이 쓰는 덱이란 말이죠. 씨발! 깜짝 놀랐네. 뭐야 플랜이? 바로 연패 닥태 핵심 프리즘 티켓으로 갈게요. 이거 말고 리롤 존나 많이 쉬어야 되니까.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큰일났다. 풀연패가 진짜 좋거든요. 한 8연패까지는 타야 본전이어서 너무 아쉽네. 다테를 저처럼 하는 사람 처음 본다고요? 아니야, 다테는 연승이 베이스인데 연승 안되면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숙이고 들어가는거야. 8렙까지 안전하게 빌드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냥 시너지 다른 유닛만 올려도 피관리는 얼추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싼 애들로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이제 1코스트 2성 빌드업이 가장 좋고 그나마 3코 1성인데. 어 좋대다 다테. 자 다테 운영을 하는데 디지개가 떴을 때 바로 가라. 인생 다테죠. 예. 그냥 진짜 다테 보여드리려고죠. 좋아요. 애니 들어가면 느낌 확 다르고 용발 바로 소모해주고 정의의 손길 괜찮을 것 같은데. 다테, 코그모, 애니. 다테 하지 마세요. 진짜 좆됐는데. 아 근데 진짜 빌드업이 너무 빡세다. 이번 시즌 다테가 너프를 한번 먹었거든요. 아니 뭐 심하게 먹었어? 심하게 쓰레기인데? 내가 할 때마다 왜 이래 이거 슈발. 좀 심한데? 어... 나이스. 이 정도는 괜찮다. 다테 좀 심하게 너프 먹었다고? 5대장은 그냥 좋은 거야. 다 꺼지십시오. 예, 네, 5대장 왔으니까. 가자. 어제 무한티켓 있잖아. 5대장 왔고. 아, 전더법이면 좋지 않나, 이거? 근데 레버업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싼데? 내가 프렌드도 아니고 프렌드도 아니어서. 조개, 조개 무스. 아, 이거 믿고 가? 이거 그렇게 사기라며. 아, 슈발, 이거 팔아놓을걸. 에라 그냥 씨 무한 치 꺼져 꺼져 꺼져. 무한이 나이 딥대더라. 됐다 됐다 왔다. 적당히 예, 용의 전투 가고 꺼지시고요. 분자 보니까 어우. 아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쓰자. 어 템이 진짜 사일러스가 떠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이거 얘네가 지금 이성이 안 붙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쇼진님피 카이사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애쉬로 안 될 것 같아. 템이 쇼진님피 쇼인정 가야 될 것 같고. 그가 지금 어이 뭐야 어. 역시 오대장님이셔. 어 템을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놨어? 아 벌써 쎄? 어 리롤 타임 괜찮았네.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크라운 애니하고 어, 이현중이 꽤 좋지. 크라운도 쓰자. 에. 팔골드 먹고 삼성 찍자. 인정. 계속 나가야 해. 이제 닿지 않는다.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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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게 또 엎치는 비용이 너무 상당해가지고 엎치는 거보다 팔로 치는 게 낫거든요. 저 흐이 한 잠 잡고죠. 얘도 빈집인 것 같긴 해. 때에 따라 쓸 수 있겠지만 그죠.
요새 뭐 유튜브만 보면 200 맞추면 무조건 1등합니다. 100만 2만 개요. 어 요즘 시즌 초인데 게임 잘 돼서 그런 것 같아. 예. 아니 뭐야 이거 세트. 아니 근데 팔롤 치는 필연 새끼들이 세트 다 뽑는 거 왜 이렇게 띠겁냐 맞죠? 나는 구롤 쳤는데도 안 나오던데. 오 나이스. 시간 길수록 저한테 유리하긴 해요. 어 이거 근데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현장이잖아. 아니 잠깐만. 배우시긴 한데. 인피니 나이스. 일단 인피 쓰고 인피 쓰고 생각할게요. 인피 쓰고 내가 악랄하다고?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 오오오오오오오 팔치겠네 그냥. 씨 수맹이? 아 썸파는 진짜 아닌데 씁시다. 애니 뒤지면 썸파 누가 쓰나 그죠? 어휴 편안. 네, 칼리오 쳐내고 견제당하는 거 싹싹싹 피해가지고 그래서 슬라신 버릴만 하다. 신차 버리고 모르가나 요즘에 좀 태물 돼가지고 빈집이야. 브루스 리온은 또 저거잖아. 빈집이 있네. 아니야 쓴다 또 그냥 돌리자. 아니 그냥 진짜 빈집은 무조건이다 맞아. 이게 지금 보시면은 덱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비싸가지고 일단 세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4코 3성 하나만 보면은 웬만한 무승인데 여러 개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사이가 좋아 진짜. 형 나왔잖아. 형 지금 치면 나오겠다. 오대장 보지 말자. 리신도 보지 말자. 아니 이 정도야. 그러니까 전부 떠나야 되는 법에 이 쌀티를 먹으면 이 정도다. 아 그냥 나와. 아 그냥 나와. 저 니코도 안 썼거든요. 흐이 니코 이러면 또 두 개잖아. 삼성도 보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예. 아니 그냥 한 황티 써가지고 20원짜리 리롤로 4코를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피관리도 지렸죠 그죠? 나이 뽑았고 S3 체급 보여주나? 역시 병시. 이거는 창고 한 칸을 못 쓰더라도 그냥 크웨이 계속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애들이 견제해도 6-3까지는 가니까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죠? 나오겠다. 확실히 5대장이 좀 인기가 많더라 요즘에. 5대장이 템 주는 거가 꿀이어가지고. 아니 물쌈 세네 노템인데. 굿 찍고 창고 늘리자고? 어 뭐 그 급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있는 것만 보자고. 어우 질만이 형 너 저기 겹치잖아. 죽었어? 어쩐지 존나 나오더라 갑자기. 질질질만 나오니까 그죠. 상무가 뒤지게 안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지 상무에게? 아 이거 그냥 감 끝이다 그죠? 도르기니? 요렇게 하면 어떤데? 어 5대장 에시토스 그죠? 에니미? 에니미? 아니 질만이 형 어필 뭐야 이거. 케인 아 케인은 뭐지? 케인 벌어지는 거 맞다 이거.
아니 창고가 모자로 창고가. 애니니. 어째 보고 또 리롤 많이 칠 수 있어가지고. 어 상무. 끝인 듯 그냥. 오. 노틸만 힘으로 뽑고 그죠? 아니. 아니 진짜 미치겠네 이거. 한 장 잡고 있나? 애니랑 노틸이랑 5대장은 이성 쓰는 걸로 봤는데 얘도 좀 안 나오고. 어이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쳤어. 사일 집었으면 진짜 4성이었겠는데. 형 8렙이라서 좀 확률이 낮은 건가? 그냥 애니랑 노틸 상무? 그냥 하나만 그냥 줘봐. 여기까지 뒤지게 안 나오네. 오, 아니 이걸 팔아도 저거니까. 아니 어떡하지? 아니 팔떡하냐. 미치겠네. 상무로 가야 돼. 뭔 연다 치셔? 잠깐만. 비서! 아니 4코 3성 두 개 가져? 갈 싸움 아니잖아. 아니 넌 뒤졌다. 싸움. 안 났고요. 라위 그냥? 라위에 씨? 라위에 씨 하자. 됐다 그냥 죽자 이 쓰레기들아. 이제는 못가. 이젠 파렵지도 냉정해져야 할 때. 질만용 삼성이겠네 진짜. 보통 이제 4코 삼성을 찍고 지면은 그냥 시너지 켜주는게 낫긴 합니다. 지금 카이사가 튕기는 데미지가 없어. 그래도 이겨. 야, 너무 쉽네 또. 아니 진짜 또 너무 쉬워. 힘 조절이 안 돼 하나 더 찍으니까. 하여튼 뭐 전부 떠나야 되는 법이랑 뭐 돈이랑 리롤 증강 먹으면 뭐 기본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실만이 형 왔고 좀 그만 보고 싶네 그죠. 안 되잖아. 아니 잠깐만. 아 저게 됐네. 오르네 오르네 됐네 그죠. 아 이거 좀 떨궈놨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래도 깔끔하게 그냥 가볍게 1등이죠. 아니야 너무 쉽다. 아니 이거 아니 1등하는 판은 너무 쉽고 그죠. 아니 미치겠네.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가. 아니 근데 그래도 오늘 마스터 가겠는데 이 운이면.